자, 9번 봅니다. 9번. 주택연금에, 강남 아파트를 소지한 15, 20억 아파트 아짐에도 주택연금에는 가입을 못한다. 자, 주택연금 가입하면 이런 가입증명서를 줘요. 가입증명서. 주택연금 가입증명서. 그죠? 가입자는 남자, 배우자. 넣었죠? 그럼 이분은 이제 104만 6천을 받는 걸로, 평생 받는 걸로 지급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정서를 주는가 봐요. 이렇게. 주는데, 지금 주택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자, 자기 나이 한번 넣어보세요. 일단 50세는 빼버리고요. 50세는 지금 안 주니까 빼버리고, 50, 5세부터 지금 자, 시작이 됩니다. 주택요. 그러면 예로 65세다. 그러면은 1억이면은 25만원. 5억이면은 125만원.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5억이면은 125만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창원에도 이제 예로 아파트가 한 5억 되는데, 5억 되는 뭐 토을 성원이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돈이 없어요. 퇴직하면은 보통 소득이 없잖아요. 제 동기들도 보면 다뭐 거의 이제 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있는데 원장님만 유일하게 지금 뭐 떠들고 앉아있고 있는데 제일 불안합니다. 우리 동기들이 주로 이제 세무서장 출신이 많고 은행 지인장 출신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는 이제 상고를 좀 했기 때문에 저도 흙수저예요. 흙수저,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니까 상고로 갔죠. 옛날에 마산 상고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흙수저인데, 동기들이 다 이제 지임장이, 뭐, 아까 했잖아요. 만 55세에 퇴직해갖고, 58세까지 해야 되는데, 3년, 그때 이제 미리 명퇴하고, 지금 벌써 10년이 또 지나버렸잖아요. 그죠? 10년 넘게 지나버렸는데, 지금은 봉급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다 보고 저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야, 우리 황원장은 뭐, 명예퇴직이나 뭐 너무 헐떡거리 하면 되는 거지. 건강이 허락하면은 뭐 70이든 80이든 뭐 하는 거죠. 할 수가 있으니까 제일 불안합니다. 그리고 강의한다 그런 건또 뜻하죠. 그죠? 강의하는 뜻합니다. 그래서 65세에 이제 5억을 까 했는데 소득이 없으면은 자녀들한테 서울에 연락이 됩니다. 여러 3명 같으면은 야 너가 40만 원씩 들라라 매달. 그러면 한 달은 들어오겠죠. 한 달, 두 달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세 번째부터는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자녀들이 40만씩 내놔놓고 뭐. 그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배우자가 있거든요. 있으니까 배우자가 튼단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드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거 뭐 40만씩 한도 아니고 이거 뭐 10년 20년 뭐 50년 앞으로 몇년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낸다 그 힘든 거예요. 그럴 바에는 주택연금 가입해서 125만 4천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 가지고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자녀들 물려주는 건 옛날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경매에서는 아파트 5억짜리가 5억 몇 개, 이거는 아무나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히려 그런 거 말고 걸린주택이 5억이 있으면은 2억 5천, 3억 주문 하셔 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주로 그래요. 경매에서는 걸린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다가구나 걸린주택 보면요, 보통 한 7, 8억짜리 같으면 거의 절반 비슷하게 받습니다. 절반 조금 초과하면서. 그럼 받아가지고 여러 7억, 7억짜리를 3억 5천에 받아서 그죠? 7억의 연금을 받고, 주택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뭐, 다가구가 있으면 다가구 월세 들어오는 거 있죠? 그거는 또 추가로 공짜 아닙니까? 살면서 공짜로 또 월세 같은 것도 수입을 받을 수 있고, 여러 1층에 상가다 하면 상가가 100만 원 돈다 하면 100만 원 공짜죠? 또 2층에 또뭐 상가가 또 있다 하면 그것도 한 70만 원또 공짜로 받는 거고, 3층, 4층은 내가 살고,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되는 거지. 그거를 자녀한테 손 버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고요. 자, 그럼 10번 봅니다. 이 10번에 보면 어령의 주택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령의 주택인데 4억 8,400짜리가 1억 5천 원대요. 30%.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12에 10221. 이런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뭐가 떡 생각납니까? 자, 보겠습니다. 12에 10둘둘 하나. 자, 이게 이제 한 5억쯤 되는 이 주택입니다. 5억쯤 되는 주택. 주택인데, 자, 그림만 보죠. 뭐, 주택 괜찮죠? 그죠? 뭐, 괜찮잖아요. 이런 주택이 한 5억쯤 되는 주택인데, 요거를, 주택인데, 땅은 뭐, 262평에 건물이 71평입니다. 71평인데, 이게 4억 8,400에서 1억 2,600 떨입니다.
떨어지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7에 붙어서 이제 1억 5,300에 결국 낙찰되네요. 그럼 36불에. 그럼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쭉 떨어지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지금? 머릿속에. 퍼뜩 생각을 해야 돼. 아, 저거 주택에 가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은, 한 5억짜리를 1억 2,600에 떨어졌을 때, 이런 마음속에, 아, 저 주택에 가면 하고, 그 옆에 어디에 또 농지 좀 사갖고, 농지 좀 받고, 뭐 그러면은, 아까 5억 했잖아요. 5억에 65세 뭐 125만 원 받았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 받고 또 여기 주택이 또 1층, 2층이 임차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두 가구 있네요. 그 임차인이 있으니까 전 내가 하나는 살고 하나는 또 전세를 받고 하면 되겠죠. 월세를 받든지 받으면 될 거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동기도 삼성그룹에 임원을 퇴직했는데 의령에 집을 하나 지었어요. 가보니 이것도 못해. 알겠죠? 근데 돈이 많이 들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주택을 이렇게 지으려면은 여러분들이 5억 갖고도 문제 있습니다. 지어보면은 사실 많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한 7억이나 들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좋은 점은, 자, 이렇게 낙찰받았어요. 잔금을 7억이요. 그럼 요거는 10%만 가해서도 대출이 90% 대출 될까 안 될까? 1억 4천만 원. 자, 옛날에 4억 8,400할때저 밑에 보니까요, 근저당을 딱 봅니다. 간단하게 봅니다. 요 보면은, 요 보세요. 대출, 소유권 보존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당일날. 은행에서 3억 9천 큰 이야기는 원금을 3억 받았대요. 원금을 3억 받고, 대출금을 3억 받고, 예전에는 곱하기 130% 설정을 했어요. 그게 3억 9천이 된 겁니다. 근데 이자가 안 들어가지고 이제 경매들 할때 3억 천 크는 거는 원금 3억 하고 한 5개월치 이자가 밀렸다. 옛날에는 연체에다 되면 뭐 18%씩 뭐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3억, 그러니까 대출이 3억 나간 집입니다. 이 집이 첫 지어가지고 대출 나갈 때가 3억이 나갔는데, 지금 내가 요거를 1억 5천에 받았는데 그럼 뭐 10% 내고 받았죠. 그럼 나머지 90% 대출 될까 안 될까? 옛날에 대출 3억 받았어요. 그러면 얘를 90%한 1억 4천 대출해둬라 그러면 은행에서 해줄 거 아닐까요? 해주겠죠? 해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10%만 해도 요 집을 소유자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소유자 되고 그 집에 임차인들이 만나면 어쩝니까? 아이고, 주인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죠? 그런 했잖아요. 사돈을 만나도 시골에 전원주택이 있어. 그러면 야, 나 있어. 틀린 얘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한 1년 지났어요. 돈이 필요해. 한 1억 정도. 네, 1억 4천 대출 받았는데, 돈이 1억이 필요해서 옆에 주변에, 요 주변에 어디 농협이나 이런 데 가니까 1억 추가 대출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그래봤자 2억 4천입니다. 옛날에 3억 나간 건데.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천 한, 뭐, 어? 1200에서, 그죠? 취득세는 이게 이제 건물이 세니까 1.3%네. 낙찰 가격. 3% 내고. 그래봤자 지금 깨끗 해봤자 뭐한1500 들어가는 것 없는데 전세 또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리오야 뭐 하나 정도 예로 4500 정도 나와빌면은 또좀 돈이 내돈들어가는 게다 만회가 돼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대출도 뭐 어느 정도 한뭐 5천이나 1억 정도 돈이 필요하면은 또쓸 수도 있고, 뭐 주택연금 또몇 개도 되고 때가 되면은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경매에서는 이런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주택이 아주 싼 것들이 시골에는 많아요. 특히 시골에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있으면은 빨리 연금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일본에는 빈 주택이 한 860만 채, 한국의 데이터가 150만 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빈 주택이 150만 채라니까요. 한국에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150만 채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860만 채. 굉장하죠? 150만 채가 좀 있으면 뭐 200만 채, 300만 채. 막 올라갑니다, 지금. 빈주택이. 그래서, 시골에,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이 주택들은 낮기는 좋아요. 아시겠죠? 낮기 좋다.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넘어왔어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요거는 이제 55세입니다. 55세. 55세 이상인 거 이제 바뀌었죠. 작년에 60세에서 또 55세로 바뀌었습니다. 공시가격 9억이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막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뒤에 또 나오니까 넘어가기를 하고요. 자, 쭉 넘깁니다. 넘기고 자, 11번, 11번. 11번은 몇 페이지죠? 9페이지입니까? 예. 9페이지에 11번을 보겠습니다. 이 강창희 대표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이런 겁니다. 이분은 일본에 오랫동안 계시고 뭐 공부를 하고 해줬으니까 잘 아시는데, 자기 지인이 동경 수도권에 일본 아파트 샀대요. 이게 1억 지금 샀는데 3억 6천까지 오르더래요. 이게 아파트가 한 3배 올랐죠. 이렇게 올라가지고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뭐라 생겨? 우리 돈으로 3,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91년도에 3억 6천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거품이 딱 꺼지기 시작한 것이 지금 거의 반토막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3억 6천이 3천, 4천 대신에 10분을 빠졌죠. 이게 아파트입니다. 일본에 맨션 그런 거, 일본에. 맨션인데. 이렇게 이제 지금, 인구도 지금 계속, 일본도 감소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요런 추세가 언젠지 모르지만은, 자, 봅니다. 우리 지적오션도 만화 본캐는 있나네요.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다. 해갖고, 이제 며칠 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언젠가 모르지만은 이 아파트가 계속 우리가 상승하기는 어려운 양입니다. 그럼 이제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하는 그 폭이 얼마나 될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일본처럼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뭐 찬성하는 사람, 뭐 반대하는 사람, 뭐 많습니다. 다 뭐, 둘 중에 하나니까 어떤 사람은 찬성, 그다음 반대. 아니다, 하락한다, 오른다. 지금도 오른다 하지만은 자 이게 어느 시기가 되고 우리도 지금 인구가 0.8명 그렇죠? 출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세계적으로 낮는데 인구는 계속 막 줄어지고 지금 뭐 대학교 정원보다 졸업생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막 그런 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실 때 요때 국민 주택연금 맡기는 것이 좋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요. 요때 맡기는 것이 최고 이득이다 이만 이득이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주택연금 맡기기 최고의 절정기가 아닌가 이리 싶기도 합니다. 최고의 자 그렇게 아시고 이제 서울이나 이리 수도권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을 때 요때 맡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다음 보도자료 보겠습니다. 12번에 보면은 보도자료에 이제 한국 우리 주택연금은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본점입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공사에서 요 보면은 주택연금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작년 2004, 5월부터 이제 5년이 빨라졌어요. 자, 농지연금도 내년에 2022년도에 지금은 만 65세죠. 지금 이제 보도자를 보니까 농민출산식품부 보도자를 보면요, 60세부터 농지연금 받도록 수령하도록 그렇게 5, 5살 낮춰요. 낮추는데 요것도 지금 만 55세 정도이긴 해. 농지연금도 내년에는 이제 60세로 또 65, 지금 현재는 65세인데 내년부터는 60세로 낮추겠다 했는데 또 그것도 한 5, 6년 지나면은 55세로 낮출 수 있다면 왜 낮추느냐 이렇게 낮추느냐 낮추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제 퇴직을 주로 50세, 51세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주로 국민연금이 뭐 63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13년 정도 크레파스 기간이 있어요. 이, 공백 기간이 생겨서 뭐 힘드니까, 연금을 자꾸 나이를 낮춥니다, 지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연금 쪽으로 자꾸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연금이 55세 그런 거 보니까, 농지연금도 뭐 55세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내년에 60세고 또몇년 있으면 또 농지연금으로 55세가 될 거다.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 주택연금에 뭐한 150만 원, 농지연금에 한 300만 원뭐 이래 가지고 하면은 결국 한 500만 원, 4, 500만 원 정도는 막 연금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5세까지 떨어졌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평균 현재로서는 72세인데
100,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한 3억 정도, 주택 가격은, 막, 이렇게 해서 좀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시텔을 봅니다. 옵시텔. 옵시텔을 보면은, 충북의 제천에 옵시텔 있네요. 자, 20에 827 하나 보겠습니다. 827 하나. 옵시텔도 작년에 이 주택임금이 들어왔어요. 주택임금에. 자, 봅니다. 이 충북의 제천에 옵스텔인데, 그죠? 1억 4,300인데, 그러면은, 이 주거가 아니라도, 사무실이라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은요, 주거를 하겠다 신고를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주택임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옵스텔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충북 제천에 옵스텔인데, 전용이 22입니다. 자, 옵스텔은 취득세가 몇 프로죠? 일단 물어봅니다. 취득세. 무조건 4.6%죠.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옵스텔이 뭐 22억에 뭐 분양이 되고 짜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게 취득한데 제한이 없고 이게 또뭐 상가로 보기 때문에 대출한데도 제한이 없고 주택 수요도 안 들어가고 막 등등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옵스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 주택을 딱 그만 중간을 하도록 막아놔니까 지금 옵스텔로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강의할 때는 옵스텔은요 3차에 받지 마라. 3차 64%거든요. 받지 마라. 4차 51%. 막, 그때 되거든, 받아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55%에 받고, 65% 정도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3차에서 67%에 받아버리면 64%인데, 67% 받았고, 77% 팔겠다 그러면 안 팔립니다. 특히 이 지방에서는, 옵스텔이 잘안 팔려요. 그래서 보통은, 옵스텔 받는다 그러면 저는 대부분 반대했어요. 옵스텔을. 반대했고, 4차 절반 딱 들을 때, 그때 55% 정도 낙찰 받는 걸로 해서 65%, 뭐 많게는 70%, 막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팔면은 팔립니다. 그런데 75% 사갖고 85% 팔겠다. 안 팔립니다. 옵스텔은 안 팔려요.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매매가. 자, 일단은 취득세는 4.6%입니다. 옵스텔이. 요건데, 요게 지금 자 1억 4천에서 1억 뜯었다는 얘기죠. 그 64%다. 그럼 옵스텔을 주택연금이 되느냐?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됩니다. 이제는 이제 포함이 돼요. 옵스텔도. 이제 지금은 옵스텔도 됩니다. 그럼 요거를 볼 때는요. 뭐 방이 3개입니다. 하나도요. 방이 3개고, 그것도 뭐 화장실 2개고, 뭐 괜찮네요. 오늘도. 자,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최 씨가 있는데, 건전당보다 항시 늦는가 빠른가 봅니다. 전입일자하고 건전당 설정일자하고. 이게 빠르죠? 늦습니다. 보니까 이게 빠르고 늦네요. 늦으면은, 우리는 별 신경 쓸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항시 1번 건전당에 저 오른쪽 가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라 써놨습니다. 요거보다 이 날짜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2명, 3명, 5명 있더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날짜가 앞서서 있더라 그러면은 바짝 긴장해요. 자, 됐죠? 자, 다시 소유권 이전하고 바로 건전당이 달아붙는데 이 건전당 일자보다 뒤에 들었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신경 쓸거 없어요. 경매에서는, 경매나 공매에서는, 막,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 우리 나오나 본께네, 뭐, 무시로, 노래 잘 부르대. 무시로. 무슨 말 알겠죠? 그러나, 먼저 전입이 들어왔다. 또는, 전세권, 여기 이전하고 건전당 중간에 전세권 설정을 해놨더라. 앞서서 선순했다. 그럼 그거는 바짝 긴장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얼마 받느냐? 3,020만인데, 늦은 건 상관없는데, 그럴 때는 예상 배당표를 꼭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시면은, 자,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경매비용 띄고, 요놈 가지고, 먼저, 소액 임차인, 먼저 줍니다. 1,700 주고, 은행에서 가져간다. 그럼 여기에, 은행, 그래서 은행에서 여러분들 대출받으러 가면요, 아파트 창호는 1억짜리 아파트인데 대출 얼마 됩니까? 하면 보통은 70%거든요. LTV 70%인데, 빼기 지금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금을 뺍니다. 그러면 지금 설정하는 거는 2천만 원 빼요. 2천만 원. 그러면 5천만 원 해줬구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은행은 막 7천만 원다 해줄게. 이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요 금액은, 요거는 이제 기준은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 1,700만 원 받으니까, 이리 받는 거는 이사비를 10원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내한테 뭐 필요하죠? 1,700 법원에서 받아갈 거면 명도 확인서를 받아가야 돼요. 쟤한테 명도 확인서에다가 또 뭡니까? 인감증명서까지 딱 붙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1700을 딱줄때 조심해야 됩니다. 미리 줍면 안 됩니다. 미리 주면 절대 안 나갑니다. 애매해요. 그래서 언제 이사가 되겠습니까? 이 그러면은 이제 잔금을 넣었죠.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잔금을 넣습니다. 넣고 나면은 이제 서로 합의가 되겠죠. 전화상에 이제 뭐 대문에 전화를 붙여놨더니 연락 왔습니다. 언제 이사 됩니까? 그러면은 얘기를 하고 1700 아마 배당을 받을 것 같는데 내한테 명도 하면서 받아가야 되니까 언제 이사 됩니까? 그럼 뭐 다음 주 일요일날 된다 그러면 좋다. 그럼 다음 일요일 12시면 오케이. 되거든 그때 만나가지고 이삿짐이 99% 성형 자 되게 이삿짐 센터에 다 옮겼을 때 그때 주고 키 다이얼번호 받고 태그도 했는가 물어보고 관리비도 적어놨는가 물어보고 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삿짐 줄 필요도 없죠. 10원도 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낙찰 봐도 별 문제가 없죠. 그죠? 도의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들이 또 따져볼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것도 옵스텔도 이제 주택연금에 들어갔다 해봅니다. 자 보니까 있는데요. 가입 요건에 잘 봅니다. 부부 중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된다. 그죠? 부부 중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죠? 대한민국 국민. 이제 만약에 배우자가 베트남이라도 해도 상관없죠.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수요다. 부부 기준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 그럼 시세는 한 12, 3억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강남에 있는 17억, 20억짜리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이 넘어가지고 들고 싶어도 못 들어요. 들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이 9억 이하면은 가능하다. 그죠? 다주택자라도. 그럼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판다 크는 조건에서 연금을 준다. 있는데요. 자, 그다음 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자, 이게 이제 새로 들어온 거죠. 주거용 오피스텔. 이제 우리 근린 상가도 들어옵니다. 근린 상가도 주택연금이 됩니다. 근린 상가. 요거 말고. 이제 주택 아파트는 옛날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근린 주택. 근린 주택도 들어왔어요. 근린 주택. 들어오고 또 들어온 것이 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왔습니다. 근린 주택은 주택이 2분의 1 이상, 등기부상의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은 이것도 받아준다. 옛날에는 상가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주택 아파트는 당연하고, 이거는 빌라 아파트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근린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된다. 자, 그럼 주거 오피스텔은요, 주거 목적인지 이거 어떻게 따지느냐, 그죠? 자, 따지는 거 한번 봅니다. 주거 목적 오피스텔은 등기상 증명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돼야 된다. 그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요 오피스텔하고 주소가 같는가 따져보겠죠? 따져보고, 방문조사해서 서류조사를 통해서,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용 입실 부엌이 있는지, 전용 화장실,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이 설치돼야 된다. 그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봅니다. 보증 신청은 이제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 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었다. 단 신청일로부터 현재 과세가 안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출해주면 된다. 그게 동사무소 재산세 과세 대상에 주택으로 기재주세요. 하고 이제 분 재산세를 과세를 받아야 됩니다. 뭐 간단한 거죠. 동사무소 가서 자기가 이제 신청을 해주니까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이제 상가로 쓰던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13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군 가입이 되는데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반뜰이 있네요. 의정부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용이 16평, 60이니까 18평, 그죠? 20에 7이 사나 봅니다. 자, 20에 7이 4 하나인데, 그죠? 의정부의 오피스텔이 전용이 17평입니다. 전용이 17평이고, 이제 금액이 2억 3천에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막 거의 한 1억, 거의 절반 뭐, 49%, 많이 떨어졌다. 그죠? 1억 1300에 떨어진 오피스텔입니다. 층수는 5층이네요. 5층.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오피스텔입니다. 베스트 빌, 그죠? 오피스텔에 이게 지금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503호. 이 방향이 잘 보세요. 이게 방향은 남쪽으로 좋죠. 이거는 아침에
잠시 한 시간 딱 들어오다가 햇빛이 안 들어오고 저녁까지 안 들어옵니다. 방향이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담비들을 팔때 어떻게 되느냐? 밤에 8시 오르게 불 환하게 해놨고 손님 요 좋습니다. 이뭐 밤에 내가 직전 하니까 밤에 8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불확 화장실부터 딱 해놔놓고 이제 파는 겁니다. 방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방향을 선택을 잘. 504, 501호는 괜찮죠? 그럼 이런 거는 안 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매에서는요, 1층 정도는 만사가 돼요.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럼 방향 좋은 거, 넘어가세요. 그걸 자꾸 싸다고 자꾸 입맛 들이놓으면은 나중에 자기가 거주래도 만약에 평생 동안 햇빛 못 보면 그것도 고민 아닙니까? 그죠? 큰 불행이죠. 그래서 방향도 좋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나홀로. 나홀로는 안 산다. 대원칙이. 일단 나홀로는 안 산다. 아시겠죠? 최소 보통 한 300세대 이상 주는 거를 산다. 자, 취득세는 옵시대 취득세 몇 프로요? 4.6%. 그러면 예로 이게 이제 전입신고 들어오면은 주거로 봅니다. 이거는 전입신고 들어오면 주거로 보고 사업자 등록이 들어오면 상가로 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서울에 보면은 명동 강남인 데서는 옵시대에 대해 전세 계약할 때 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전입신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내 아파트 가 있는데 옵시대를 하나 사놨어요. 두개 사놨는데 누가 거기다 전입신고 해피면은 꼬마 2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임차인 보고 전입신고 하지 말라고. 전입신고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사시면 되고요. 아, 먼저 여기는 설정보다 늦죠? 늦으니까 우리가 문제없다 했죠? 늦으니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700에 40만인데 예상배당표를 보니까 아, 이 사람은 2700을 받아가구나. 그러면은 다 받아가니까 뭐큰 문제 없죠? 그죠? 문제 없습니다. 일단 늦을 때는 막큰 무리 없어요. 근데 이제 예상배당표를 보고 소액보증료도 받아가면은 아 이거는 일반 매매와 똑같다 보면 됩니다. 그럼 그럴 때는 막 이사비 줄 필요도 없고 서로가 원만하게 명도가 잘될 겁니다. 돈 되는가 고만 따지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봅니다. 부산 옵시대. 부산 진구의 41%. 그죠? 진구의 40. 자,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인수가 발생. 인수. 낙찰자가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인수라 그런 것은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고도 별도로 수표를 줘가지고 자기 수표를 줘갖고 나가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나간 사람입니다. 왜냐면 법원에서 덜 받았으니까 지전시 보증금을 선순 임차인들. 자, 봅니다. 20에 110570. 자, 부산에 눈에 띄었어요. 옵스테리. 아, 부산에 옵스테리인데 전용이 뭐 18평이고 8주면 아, 괜찮네. 그죠? 물구보는 1번입니다. 1번하고 2번 있죠? 지금 몇번 보이죠? 2번이죠?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기 입찰 쓰러 갔다가 오른쪽에 요 물건번호 있어요. 물건번호. 물건번호에 그막 갈로 요 있거든요. 그막 2만 쓰면 됩니다. 이 아시겠죠? 뭐 2번 쓸 필요도 없고 막 2만 숫자만 딱 쓰면 돼요. 자, 2번인데 그죠? 이 물건번호가 2번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소유자가 막 이렇게 막 맡기는가 봐요. 자, 물건번호 2번 봅니다. 2번. 2번을 보니까 전용이 17평인데,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쭉 많이 떨어졌네요.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뭐, 양정동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옵스테일이 많이 떨어졌다. 그죠? 막 그건 좋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고, 이거 봅니다. 여기에 이제 처음에 딱 상대방이 있네요. 소유자가 2억 400 주고 산 건데, 2010년 사가지고 임대를 놨대요. 임대를. 이렇게 임대를 놨는가 봐. 성씨한테 임대를 놨는데 전입 확정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죠? 1억 7천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 임차권 행거 요거는 왜 이래 하느냐 그러면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서울로 뭐 발령받아서 또 가야 되는데 전세 돈을 안 내줍니다. 자 그럼 퇴거하면 큰일 나죠. 우리 주임법은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퇴거를 하면 안 되니까 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 부동산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면은 등기부를 올려줍니다. 법원에서 요리 해놨고 퇴거하면 됩니다. 퇴거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에 나 관리비 못 내겠다 통보하고 방 뺐으니까 그래서 소유자한테 받아라 이 말입니다. 관리비를 나는 지금 매달 내가 냈는데
방을 뺐으니까 주택임 차고 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사무소도 나 관리비를 못 내겠다 그거 정확하게 통보를 정확히 해주고 소유자한테 받으세요. 나방 뺐습니다. 등기하고 나면 뺐으니까. 그 주도 안 하니까. 내가 낼 필요도 없는 거 아닌 거죠. 안 그러면 자꾸 나한테 이제 자꾸 연락 오고 하니까 정산하고. 자, 골라놨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주택임 차권은요, 등기부에 보면 일어나세요. 등기부에 보면 어떻게 표시되나 그러면은 주택임차권 자 이날 그죠? 주택임차권 이렇게 등기가 딱 되고 난 이날 4월 4일부터 태그가 됩니다. 그죠? 태그하고 또 말하고요. 관리비 못 내겠다 통보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자 그런데 요리 해놨는데 또 요거 또 집주인이 하이 정말 저거 전세도 안 준다고 맨날 울더니 이거는 보게 방을 다 비워놨어. 깨끗하게. 그죠? 방을 다 비워놓고 해서 중개소 연락합니다. 아, 그 방이 비으시니까 좀 싸게 해서 막 2천에 월세 한 30만 해서 좀 이어주세요. 중개소도 뭐 본견에 들러도 요 중개 이어면은 중개하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는, 요 사람의 전속된 거. 이 성기원 씨가 전속으로 딱 등록해놨거든요.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중개를 뭐 절대 안 됩니다. 중개하자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임차권 등기를 경매 전에 만약에 이렇게 한 거는 만약에 한 거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법원에서 다 빼줍니다. 근데 가끔은 요 경매되고 뒤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꼭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안 하면은 법원에서는 몰라. 법원에서는 강제임의 임의면 딱그 뒤에는 서류를 전혀 몰라요. 그때 서류를 법무사가 딱 만들어 하고 등기부 발급하고 딱 법원에 신청이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 붙는 거는 몰라요. 법원에 경매계좌이 그래서 그게 뒤에 붙는 주택임차권 이런 거는 꼭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1억 7500이 이게 뭐 거의 많이 그죠? 전세가 거의 2억 2천인데 1억 7500 줬으니까 선순위인데 이 사람이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받으면은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인수가 되겠죠? 자 다시요. 전세가 1억 7500인데 여러 이렇게 팔렸다 그러면 7천원이 모자라냐 지금 모자라니까 이게 인수가 생 인수가 이 생긴다 그럼 이게 인수가 생기니까 여기 이제 8700만원 못 받는 게 인수가 생깁니다 그럼 요거를 알고 들어야 돼 알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싸게 사본들 1억 7500 플러스 경매비용 300만원 1억 7800 주고 산다 이러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자꾸 떨어지면은, 이게 금액이 떨어지면은, 이게 떨어지면은 떨어질수록 인수금액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로 이게 2천까지 떨어졌다. 그럼 1 떨어지면은, 이 사람 1억 7,500이니까 1억 5,500이 인수생. 그러면 막, 결국은 이거는 1억 7,800 정도 주고 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데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될 거는요, 혹시 이 사람이 이리 받아가야 되는데, 이 받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요게 임금 채권이 있다든지 국세 뭐 법정이 빠르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골치 아프겠죠 먼저 세척에 가버리니까 그럼 나는 이게 여러 요게 뭐한 5천 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이 3,700 받고 오히려 여기 또 여기서 5천이 플러스 돼 버리니까 작게 받으니까 요 플러스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그런 거는 뒤에 이제 배당 때 빼야 되겠는데 저는 이래 봅니다 법원 바로가기 해당 사건 번호 가서 쭉 가서 제일 밑에 교부권자 뭐 교부권자 자 여기 있네 교부권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부권자 그럼 요거 조심해야 돼 요것들이 이제 예를 부산 뭐 어디고 진구네 부산 진구 이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같고 이거는 수영세무소인가 뭐 모르겠다 하여튼 이 교부권자는 주로 이 국세거든요 국세는 법정기일 따집니다. 법정기일. 은행 설정보다 임차인이 전입 확정일자보다도 더 빠른 법정기일이 예로 5천이 딱 하면은 그 사람 먼저 가져가버려요. 이게 없으면은 간단한데, 이게 없으면은 좋겠는데, 이런 게딱 붙어있으니까 막 이런 걸 저는 낙찰 안 받습니다. 소방시장이 딱 전화 오면은 이거를 먼저 봐요. 교부권자가 있는지. 이걸 보고 있으면은 요거 너 조사했느냐? 조사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무슨 말이죠? 여러 여기 조사했는데 5천이다 크면 무작입니까? 5천이다 크면은 5천이다 크면은 여러 5천만이다 크면은
자, 다시 봅니다.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얘로 이제 이게 교부권자였다. 국세에서 이리 받아야 맞는데, 이 사람이. 맞는데, 세치기를 5천만 해놨다 그러면은 결국 3,700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인수금액을 이거는 3,700이고, 인수금액은 1억 1,700이고, 느는 거죠. 다시요. 5천이니까 1억 3,700이네. 요거는 5천 늘고, 요거는 5천 줄고, 5천은 세무서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뭐, 자고자 오늘은 이제 주택금 쪽이니까 그건 나중에 하기라고. 일단은 요거는 8,800이 생기고, 또 뭡니까? 추가로. 교부권자의 조심. 교부권자가 뭔가 알겠죠? 국세입니다. 주로 국세입니다. 국세. 국세 법정기일이 빠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추가 인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 안 되면은, 이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넘어갑니다. 14번. 종신 지급 방식이 63%다. 그래서 보통 주택연금은 종신 지급 방식이 맞네요. 그죠? 종신 지급 방식 그런 것은, 이 많은 거는, 왜냐? 그러면은, 또 증액형이 많다. 그런 거는, 이런 거죠. 막 죽을 때까지 125만 원 받겠다 이런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은 10년은 좀 많이 받고 뒤에는 작게 받고 뭐 일을 한다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한 70%가 아니 막 싫다. 그만 막 죽을 때까지 120만 원 준다. 오케이. 막 도랑박질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만약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두 배로 올라가서 그러면은 주로 해지한 사람이 있죠. 아이고 이씨. 맡겼더니 막 주택이 자꾸 아파트 올라와 버려서 그럼 해지합니다. 해지하면은 3년 동안은 이제 안 돼요. 이게 가입이 안 됩니다. 3년 이내에는 가입이 안 되고 자, 또 뒤에 봅니다. 15번 주택연금 수령받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수령 후 관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한다. 근데 보통 다가구나 있는데 막 보증금 없는 월세는 괜찮아요. 사월세 개념. 1년에 예로 40만 원이다, 뭐 480만 원 몽땅 받겠다. 이런 건 상관없죠. 없는데, 전세 보증금 1000에 월 4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을, 그거를, 주택에 맡긴 사람이, 받으면 안 되고, 요거를, 이제 자산, 어디고, 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금을 관리한대요. 자기들 구좌에 넣어야 되고, 관리하고, 나갈 때 저가 빼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됩니다. 그럼 계약서도 좀 양식이 달라요.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이 양식을 써서 전세를 여러 천만을 받든지 뭐 해야 된다. 알겠죠? 이제 집 왜냐 그러면은 이 제일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게 하나의 대출이거든요. 대출인데 만약에 수가 이제 약수에 어그러지면은 결국은 경매진이 할 수밖에 없어요. 경매진이 했는데 뭐 다가구에 뭐 2천만짜리 소액보증금이 뭐 10세대 생겼다 그러면 여기 빠져나와버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합니다. 소액보증금 때문에 자기가 걱정해요. 그래서 이제 전세보증금 받는 거를 좀 싫어요. 싫어하고 만약에 받으면은 요런 양식에 써가지고 그 돈은 주택연금 몇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바로 관리 주택금융공사의 계좌에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은 얼마나 수령하는가? 종신이 약간 종신형 죽을 때까지 생겼대요. 근데 대강 보니까요. 65세에 5억을 맡긴다 크면은 126만 8천이다. 저는 요쪽에 관심이 많이 가네요. 요 정도 받는다. 이러면 됩니다. 간단하게. 다 금액 틀리겠죠? 그래서 50세는 제하버리고 55세부터 이렇게 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근데 주택이 있고요. 밑에 봅니다. 노인복지주택이에요. 노인복지주택은 요것도 주택연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지금은 이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이제 안 합니다. 이게 분양이 이제 지금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주택은 추가 분양은 없어요. 없는데 일단 요것도 65세다 크면 얼마 받는 거라고? 65세. 5억이다 크면은 110만 원. 좀 작죠? 자, 노인복지주택은 아까 65세, 아까 일반 아파트 주택은 125만 원이었는데 126만 8천이었는데 요거는 65세를 따지니까 107만 5천이더라. 한20% 장감 느끼죠? 자, 또 봅니다. 노인복지주택도 요것도 이제 좋은데,
그 다음에 주거 목적 옵셀, 옵셀도 보면은 65세인데 5억을 해보면은 96만 3천 원. 더 작죠? 그죠? 그래서 주거 목적 옵셀은 대강 보니까 약한25% 정도 작더라. 일반 우리 아파트보다는 적다. 막 그렇게 느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이 들어오는 들어오는데 수령액이 한25% 정도 작고 노인복지대가 한15% 정도 작고 막 그래요. 그런 게 보입니다. 자, 17번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통장, 그죠?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이 되는데, 요 통장이 주택연금 전용 통장이죠. 요거는 압류가 금지된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요거는 민사집행법에 185만 원은 이제 최저생계비, 그건 압류가 안 돼요. 그건 묵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까지 뭐 여러 봉급이 250인데 시엘이 막 전부 다막 압류가 돼갖고 못 쓴다 크면은 죽으라 이 말이죠. 그죠? 굶으라 그런 게안 되는 거죠. 그래서 185만 원은 1인당 최저 생계비입니다. 그거는 여러 내놔라 그러면은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그래서 이런 동영상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원장님, 주택연금 주택을 두세 개씩 낙찰을 받아서 1인 명의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느냐? 자, 봅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자금을 메울 방식으로,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다. 충족을 했는데, 55세 이상,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그죠? 된다. 주택수 제한 봅니다. 주택을 가입하면서 원칙적으로 기아와 보유자의 보유주택수는 주택으로 제한이 되는데, 두 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주택 보유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는 1주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두 주택 1번, 반가로 1번, 보유주택 수가 두 주택인 경우에 주택 합산가의 9억을 초과 못해야 되느냐? 아래 비거주 주택을, 현 주택을 최초 실행일 대출받을 때부터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뭐 써놨습니다. 자, 그걸 느끼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반가로 2번. 담보주택임대공사에 주민등록 이전 승인을 받아 기여하여 배우자 모두 담보주택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하신 경우에는 보증금 없는 순수월세 형태로 담보주택 전부 임대가 가능하다. 월세 형태로는 가능하다. 그죠? 그럼 3번 담보주택 변경. 내가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하는 경우에 이 가능합니까? 주택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그죠? A주택에서 바꾸는데 금액이 오르면은 더 받을 거고 떨어지면 연금이 줄일 거고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재가입한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부터 해지한단 말이죠. 시험 많이 올라가지고 옛날에 가입한 사람 해지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동의주택 담보로 다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문제점으로 보증료 연금액에 초과해서 보증료 1.5%에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9억이다 그러면은 보증료 1.5%, 1,500만 원 내고 해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네요. 그죠? 직업 정지 사유. 죽었다. 죽었다든지 여러 가지 뭐 있을 때는 정지 사유도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